가난한 고향의 도로를 물어벅 대신 수도로. 감귤 묘목을 기증해 제주 경제 발전에 도약을 이끈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배움의 등불이 되어주고 제주가 문화와 체육의 꽃피는 섬이 되길 바랐던 제1제주인 1세대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고향 사랑을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지난 10월 제주시에 있는 인동장시 납골당에서 묘제가 올려졌는데요. 이곳에는 막노동에서 얻은 부를 고향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던 제1제주인 1세 기업가 고 장윤종 회장이 모셔져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친척들을 전부 모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재관만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간소하게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장윤종 회장. 평생 타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마지막 소원대로 고향 땅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으로 시작해 일본 굴지의 서비스 요식업에서 성공을 이룬 그는 성공의 결실을 고향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며 제1동포 사회의 귀감이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에서도 뭐 어쩌다가 성공한 게 아니고 몇 번의 그 집도 불러가지고 그냥 완전 깡그리에 그냥 한 푼 없이 거지 신세가 됐다가 또 어떻게 해서 또 이 일어서가지고 오늘날에 그 삼촌이 되셨는데 그 고향에 대한 그 마지 아닙니까? 윤종의 삼촌이 사형제 중에 마지인데 고향이 그 형제 중에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검은 모래 사장이 아름다운 제주시 삼양동 고 장윤종 회장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마을회관 입구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마을 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그의 고향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주민들은 동상을 세우고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고향의 후학 양성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에게 고향은 힘든 타국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 윤중이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유구는 고향에 이제 먹여달라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나 비얘기하니까 자식들이 이제 내중에 돌아가시니까 화장하고 이제 모셨죠. 고향의 후손들이 산소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는 생전에 문중 납골당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곳 납골당을 조성하면서 고 장윤종 회장 사형제는 많은 돈을 보탰고 가족과 친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무도 한 그루 심었는데요. 이제는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고향 산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2세, 3세하고 달리 여기서 나서 가서 간 사람들은 그 자기 그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 향수가 있잖아요. 그러 있는 차에 자기가 좀 이제 그 사람들은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에 사실 서로 오가다 보니까 왕래도 자유되고 공동기금은 공동기금대로 기증하고 또 친척들한테 도와주는 건 친척들한테 도와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향 발전을 했죠. 최근 제주에서는 타국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제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1제주인 1세대들의 공덕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세워진 공덕비 속의 공헌자를 찾아 생존해 계신 분들이나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과거에 그
제주도 출신 절교포님들이 과거에 그 자기 고향 마을이나 학교에 기증한 이제 기증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각 마을에 이제 회관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고마움감을 다시 이제 그 재인식할 수 있는 하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산간의 작은 마을 한원리에도 이 마을 출신의 많은 제1제주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에서 그 교포들 앞에 고향형 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많이 도왔죠. 타지역 제1교포들이 도나 시군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 유대를 다졌던 반면 제주 출신 교포들은 마을별로 친목회를 만들어 상부상조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았는데요. 한원리에서도 끈끈한 연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중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 회관 중공식을 이제 합니다 해가지고 연락하면은 그 고맙다는 답변으로 우리가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래서 또 이제 편지를 오고 이렇게 했죠.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 쓴 편지와 당시 마을에 희사금을 냈던 이 마을 출신 교포들의 이름을 적은 장부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어르신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편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귀중한 그 자료 같은 것이 그리고 재료교포에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60년대 이후 모국 방문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고향을 찾는 제1제주인들이 많아지고 마을마다 경쟁하듯 애향심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끼리도 경쟁하듯이 교포들 사이에서 또 마을별로 경쟁하면서 그거 아주 그 참 대단한 이를테면 어디 마을회관 지었다 2층 지었다 3층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웃마을 두모리에도 제1제주인 공덕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두모리 마을 사람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고향에 마을회관을 짓고 장학회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 마을 출신 제1동포 사업가 고 이시향 회장은 제주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시향 회장님은 뭐 아시다시피 협회장 하면서 제주 도회장 하면서 아마 도에도 많이 좋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고 이시향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년 제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학업에 못다 이룬 그의 꿈을 제주의 젊은이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사랑은 종교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1920년 제주에서 14번째로 세워진 이 교회에는 신도들의 기증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 교회 최초의 신도였던 고 김인효 집사가 기부한 종탑과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손자가 보내온 풍금입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이제 석조 건물이었는데 그 석조 건물의 맨 위에 보면 이제 그 종탑이 있어요. 그 종을 어머니가 이제 허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장로님이시고 근데 일본 교회하고 그분 때문에 요코하마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 나가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 풍금을 선물하셨죠. 이게 지금은 피아노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풍금이 아주 최고의 반죽이었죠, 그 당시에. 어렸을 적 할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교회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손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신앙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훗날 할머니의 깊은 신앙심이 남아있는 고향마을 교회에 귀중한 풍금을 선물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괜담문화 안 해요. 여기가 전부 일가친척으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일로 갔는지 일본을 자주 갔고 여러 가지 일로 돈벌이도 가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일본에 가면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든 간에 하여튼 이 고향에 대한 그런 아주 애착이 강하세요. 그 뭐든지 하나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고. 풍금을 선물했던 고 이영흠 씨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이영흠 씨죠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아버님이 15년도에 종각을 이제 기부하더라고 여기에 딱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곳에서 이정순 어르신을 만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 사셨던 아버지는 고향에서 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마음 따뜻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커피숍을 하셨어요. 요코하마에서. 예, 커피숍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방문 가면 우리 아버지가 다 모시고 요코하마 구경시키고 예, 차 마시고 대접하고 그런 생활을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그 후에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가 더 좋아졌지. 교포들은 이전과 같은 생활들을 하고 예, 그런 걸 보면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고향이 어려웠을 때에 그분들이 어려운 중에라도 그렇게 모아서 마음을 해가지고 도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제주의 마을 곳곳에는 제일 제주인들의 업적이 기록된 800여 개의 공덕비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마을 신흥리 출신의 제일 제주인들도 마을의 도로와 전기시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마을의 학교를 건립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진로 공사를 할 적에 도와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적비가 새겨지고 또 70년도에 우리 신흥리가 조천읍에서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가설에 협조를 해주신 제일교포 명단이 써져 있는 공적비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호롱불 켜고 허벅에 물 길어다 먹던 제주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신장로와 전기, 수도시설이 들어섰던 것도 모두 제일 제주인들 덕분이었습니다. 국가가 새마을 사업할 때 그 시멘트 주는 기준이 있어요. 자체 사업이 많은 데는 시멘트를 첨포돼 준다.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은 자체 사업으로 포함된 거예요. 돈 지원받는 게. 저 교포들이 후원해 주는 게. 그거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체 자본이 돼가지고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도로 사정은 제주도가 아주 좋다는 게 제일교포들이 그 도로, 전기, 수도 이거 세 개는 확실하게 해놨죠. 제주의 마을에는 그 어떤 지역보다 비석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이름으로 비석거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옹포리 마을회관에도 제일제주인 공덕비가 즐비합니다. 우리 옹포는 빌레가 많아서 농사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고생해서 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돈 벌어서 돈을 보내주니까 그 빌레 위에 흙을 놔서 농사를 지니까 그렇게 잘 돼 마셔요. 그 옹포 빌레에서 금빌레라는 게 빌레, 금빌레. 저 암석 위에 흙을 갖다 놓아서 벌게끔 만들어줘서 제일교포님들이 그래서 그 땅이 금빌레, 금이 돈이 생겼다 이런 그 옹포에서 저 주례가 있습니다. 옹포리에는 금빌레만큼이나 특별한 곳이 또 있는데요. 이 마을 출신 제일 제주인들이 세운 마을 정미소입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잘 지냈지? 더운데. 더운데 고생했어. 교포님들이 돈 보내줘서 디젤, 그 디젤 금방 나올 텐데 그 디젤로 해서 그 방역관을 새로 지어서 그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거를 새롭게 하니까 옹포 주민들이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느냐. 오사카에 사는 옹포리 출신 60여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최신식 정미소를 세워줬는데요. 수익금은 마을 운영비에 쓰도록 했습니다. 한때는 손님이 줄고 전기세 낼 돈조차 없어 공장이 없어질 뻔했지만 다시 교포들의 도움으로 지금껏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제주인들은 옹포포구의 길도 넓히고 한림고를 옹포리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도 기부했습니다. 또 장학회를 만들어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지금 있는 거죠.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예.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범섬을 품은 마을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 기당미술관을 설립한 제1교포 사업가 고 강구범 선생의 고향 마을인데요. 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기당복지회를 운영하면서 마을의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6,250평을 사주었어요. 그 엉도 옆에 그 큰 면적이 있는데, 근데 가수원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수원이었는데, 그 가수원을 이제는 문제는 거기서 그걸 사주었는데 수확나는 수익금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7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을 일군 고 강구범 선생. 60년 만에 고향을 찾아 과수원을 기부하고 기당 복지회를 만들어 수익금을 노인회와 장합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법한동 역시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을 비문에 담아 기억합니다. 법한 마을의 뭐 도로 포장, 전기, 뭐 수도 이런 사업비, 뭐 제일 교포 돈이 아니었으면은 법한이 이렇게 발전됐을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포 덕에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한동에는 경로당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이 마을 출신 제1교포가 1억 5천만 원을 쾌척해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 후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쌓아놓은 이것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즈넉한 바다를 품은 제주의 서쪽 마을 고내리. 예전부터 고내리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던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는데요. 고내리 출신 홍씨 일가 사람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밀남으로 가는 거죠. 여기 살 수 없어가지고. 식구들은 많지요. 밥 먹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사람도 모자라고 가방일하는 건 힘들어요. 정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냥 우리들 우리 몇 살 아래 그 사람들 다 그런 일 해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면서 사는 거죠.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벌초를 마친 승남 씨가 일본에 있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벌초 이제 다 끝난 전화를 드렴수다. 벌초인 거 보여주고다 영어 법서에. 예, 그러니까 예, 못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형님 마음이야 오고 싶어가지고 하지만은 모당 마음이 많이 섭섭하지. 서운하고 해. 알았어, 다 그만이래. 그때 보게 봤지. 예, 예. 가난했던 집안의 맏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긴 이별의 시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형의 고생을 어린 동생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그런 거를 이제 몰랐어요.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일본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어릴 때 가가지고 오로지 부모, 동생, 고향 그런 쪽에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너무 이제 초라하고 정말 고생했구나. 근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삼촌이나 형님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고향에 오고 싶지만 또 그쪽에 이제 또 사촌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많이 안타깝죠. 잘 지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게 다 일본 가서 고생해가지고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이런 뭐 행사를 하더라도 뭐 저희는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성공의 뜻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제1제주인 1세대들. 타국에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고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고향애와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도 달려간다 개새새는